여러분 안녕하세요, 두건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국립생태원이란 곳에 왔는데, 와, 시험기간인데 이런 곳까지 오게 됐네요. 일단 먼저 저희가 살펴볼 건 개미입니다. 개미 중에서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의 개미가 좀 전시가 되어 있죠. 광택불개미, 뭐 한국홍과승개미, 뭐 가시개미, 그리고 저기 보시면 이제 개미의 천적, 개미귀신도 있습니다. 우와, 여기 아래 엄청 많네요. 일단 저희가 볼 건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볼 건 아주 희귀한 그런 종류입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볼 수 없는 종류고요, 외국에서만 이제 서식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있다고 하네요. 자, 바로 입궁개미인데요. 와, 요건 이제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는 그런 개미인데 외국에서 여기 전시를 하냐 이제 들어왔나 봐요. 와, 일단 입궁개미는 간단히 말해서 말 그대로 입궁이에요. 입을 잘라서 이제 그걸 먹이로 하고 그걸로 이제 뭐 버섯 같은 걸 키운다고 하네요. 이야, 이렇게 입을 잘라서 옮기는 게 보이죠? 쭉쭉쭉 올라가서 이렇게 입을 자르고 남은 이렇게 나무가 입을 자른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휑하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계속 개미가 입을 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의 채들은 이제 일개미들이고 병정개미가 중간중간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중간중간 이제 병정개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엄청 큰 개미가 있죠? 머리가 엄청 큰 개미가 있는데 이게 바로 병정개미입니다. 보통 개미들하고 크게 확실히 다르죠? 와, 와, 여기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버섯을 키우는 버섯 농장이네요. 와, 여기 이렇게 쭉쭉쭉 나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계속 나르고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서 이제 버섯을 키우는데 이 친구들이 먹이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